울컥하네요. 제가 힘든 게 아니고. 서울과 경기, 인천을 아우르는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심상치 않습니다. 예, 수도권에서의 대규모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집단 감염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WHO의 팬데믹 선언 이전과 이후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지금 해외 입국 차단 문제가 발등에 불로 떨어졌고요. 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세는 주춤하고 있지만 4차 감염 사례가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이 경계를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의 이재갑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내에서 한 만여 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아마 이제 무증상 감염자들까지 합치면 어느 정도 더 많은 숫자가 감염이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분들 전체가 걸린 거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90%가 넘는 분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적도 없고 언제든 감염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좀 차고 건조한 상황에서 더 확산을 잘하는 측면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오늘 겨울철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다 아시지만 인플루엔자가 유행을 같이 하는데, 인플루엔자 유행이랑 코로나19 유행이 만약에 겹치게 되면 많은 호흡기 환자들이 발생을 해서 진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인플루엔자 합병증 또는 코로나19 합병증에 의해서 사망자들도 속출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을 겨울이 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해서 일상적인 이제 활동들을 최소화시키면서 이제 감염병을 확산을 차단한 그런 전략이었다면, 생활 속 거리두기는 경제활동을 점진적으로 재개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생활 원칙들을 지켜서 이제 아프면 3, 4일간 쉬어라. 이제 그래서 보통 이제 병가 내서 쉴 수 있도록 회사에서도 고려를 하고, 이런 원칙들을 적용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내가 내 스스로의 건강을 지킨다라는 그 부분을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그건데요. 그러니까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실현이 됐을 때 만약에 국민들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일종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났다고 생각하거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이제 개학을 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의 유행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취약한 계층이었던 이주노동자 중심으로 환자 급속하게 늘면서 상당히 문제를 우리가 야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취약한 계층 쪽에서 또 대규모 발생이 언제든 생길 수 있거든요.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의 취약한 곳에서는 어떻든 대규모 발병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거죠.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내에서 이제 감염이 일어나는 데다가 이게 한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종식이라는 단어는 아마도 몇 년간은 끝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올해 내에도 백신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시고, 또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일부 약물 재창출이라 그래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백신은 9개월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에 같이 공유할 만한 백신은 한 1년 반 이상, 한 18개월 정도는 지나야 아마 되지 않을까. 신약 형태로 개발되는 약들은 아마 1년에서 2년 이상은 더 걸릴 가능성이 높아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비약물적 궁제 방법들을 계속해서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K방역의 가장 칭찬할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조기 진단 또 조기 격리의 방법 법들을 광범위하게 적용한 것들이 이제 주요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의료 체계의 특성 때문에 만약에 뭐 미국 수준 또는 뭐 이탈리아 수준 정도의 환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감당 가능하냐를 고민해 보면 아직은 힘들 수 있거든요.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의료 체계 정비를 좀 서둘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경험했던 그런 방법들을 국가들한테 잘 전달을 해주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그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런 코로나19 상황들을 이겨내는 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국제협력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앞서서 좀 선도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의사로서 지금처럼 이렇게 응원을 받아봤던 적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가 처음인 것 같거든요. 정부에도 쓴소리를 가끔 많이 하게 되는 이유도 어떤 그런 책임감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거든요. 또한 의료진들이 현장에서 느낀 어려움들에 대해서 일단은 정부와 이런 협력하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또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게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우리나라가 그런 많은 위기 속에서도 지금의 상황을 만들 수 있었던 가장 주된 이유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국민들의 움직임, 그러니까 자발적인 움직임 때문에 지금껏 올 수 있었거든요. 무한한 감사를 좀 드리고 있고요. 근데 앞으로 더 중요한 시기거든요.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 상황 속에서 국민들께서 그런 부분들 철저히, 그러니까 개인 수칙들 철저히 지켜주심을 통해서 더 이상의 그런 유행이 우리나라에서 있지 않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정경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극장 하실 때부터 이제 뵙고 일을 여러 번 했었는데요. 사실 이런 분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꼼꼼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잘 다독거리면서 일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분들이 분이시거든요. 지장이면서 덕장이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코로나19 상황을 지금껏 이렇게 통제될 수 있었던 주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정은경 본부장님의 인품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매번 보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울컥하네요. 제가 힘든 게 아니고. 정경호 원장님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